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로 저희 성진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성진이랑 둘이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두 명이 잡혀있는데 저는 이 남자고요, 옆에 있는 여자, 촌두근 여자가 저희 성진이 캐릭터입니다. 성진이 사람 한마디만 해봐. 안녕하세요, 강성진입니다. 아, 그럼 제가 게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내가 게임 시작 하면 되는 거죠, 아빠가? 응. 게임 시작 놀러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맵을 다운로드 하지 않았대. 아, 그러면 에란글로 가자. 취소? 취소를 에란글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게임 시작. 다시 게임 시작 중, 매칭 중입니다. 친밀도가 6 증가했습니다. 로딩 중. 저도 6 증가했네요. 화면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고화질을 바꿔야겠어요. 전 저화질이라서. 로딩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원래 로딩이 길더라고요. 예,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거 비행기 탑승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거 주먹 막 때리는 거야? 때릴 수 있어요. 누굴 때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잠깐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야? 아,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어떻게 가야 돼? 거기가 지금 그 시작하기 전에 누구 띄워서 뭐야? 때려. 저 들어왔습니다. 성진이 어디 있어? 저 여기요. 여기선 성진이 못 만나는 거야? 아니요, 만날 수 있죠. 어떻게 만나? 만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 탔어, 비행기. 잠깐만요. 강성진. 탑승 인원 99명. 99명이면은 지금 100명이 아니라는 건데 그건 확실히 좋거든요. 네, 인원이 작으면 좋은 건가 봐요. 인원이 작으면은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비행기는 타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기다리긴 하면 되는데 이따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리면 되긴 한데. 뛰어내리기 누르면 여기서 뛰는 거야? 네. 언제 뛰어? 넌 왜 비행기 안 떠? 아, 떴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바꾸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제가 잠깐 성진이 됐어요. 네, 지금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어디 가실 거죠? 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제가 초대할게요. 예. 여기 체크아웃이 성진이가 저를 초대해서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예, 일단은 처음인가? 처음이니까 일단은 가볍게 하는 장소. 짧으면 가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는. 아, 지금 뛰어내렸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죠. 아, 근데 저희 바로 앞에 포칭키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서. 지금 제가 뛰어내린 것 같은데. 아, 지금 저 옆에 있는 게 성진 맞지? 네. 옆에 성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지금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직 가고 있어요. 아, 7m 딱 차이 있구나. 야, 지금 왼쪽에 지금 성진이가 보이네요. 와. 낙하산 폈습니다. 오, 신기해. 스킨이 지금. 우와, 멋있다. 여기서 오른쪽. 예, 일단 성진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은 낙하산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예. 내려가지고 예, 파밍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도착. 예, 내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집 문에 문을 밀면은 몸으로 문이 열리거든요. 아, 지금 문으로 들어왔어요? 총 집어야 되는 거지 않아? 총 집어야 되니. 무기가 없어. 찾으시면 되죠. 찾아서 들고. 응? 저희 반 다른 것도 뭔가 총 집었어. 아, 권총. 여기 근처 여기도 집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사람 봤어요. 잠깐만요, 나도. 사람 봤습니다. 사람이 여기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요? 네. 어딨어 봤어요. 아유, 오지 마세요. 됐어요. 기절됐어요. 아, 이거 총 이렇게 쏜 거구나. 어디 어떻게 한번 잡았어요. 어디 밖에 나갔어? 네, 저 지금 여기 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저. 이거 좋다. 아, 이쪽에 성진이 있구나. 아싸, M4. M416. 예, 지금 성진이하고 12m 차이 있고요. 아, 여기 제가 잡았느냐고 보자면요, 잠깐만. 실수로 떴어, 실수. 잡아보고. 성진아, 너 어딨냐? 아, 저 여기. 아, 바로 뒤에 있나? 저 근처에 있어요. 아, 47, 45. 아, 아직 옆에 거리가 있구나. 네. 오. 아, 계속 쏜다, 이거. 저기 안 보여. 화면이 너무 크다. 저 이거 좀 잠깐 바꿀게요, 화면을. 예, 저는 다녀보겠습니다. 아, 지금 성진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성진이는 좀 잠깐 좀 가볼게요.
아, 지금 성진 쪽으로 50m 좀 줄고 있어, 거리가. 경찰이 가면서. 살짝. 이쪽으로 가볼까? 아, 컨테이너 안에 들어왔네요? 예, 네, 단으로 가볼게요. 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제 아빠 보이니? 아니,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보인다. 아빠랑 15m 밖에 차 안 나. 네, 보여요, 보여요. 저 지금 집 안에서도 안 보였죠. 아, 지금 집 안에 있어?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아빠 바로 뒤에 있어? 뒤에요. 아이구나. 형제, 너 앞장 좀 서봐라. 그럼 저희는 가도록 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파밍이 아직 덜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파밍하고 가죠. 파밍이 뭘 말하는 거야? 그 집 안에 있는. 아, 물건 주는 거? 물건 주워가서. 그래, 그럼 다녀보자. 집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진이가 저 따라오면 근데 제가 한 번씩 파밍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아빠 다른 집 들어가야 되는 건가? 다른 집 들어가서. 아, 다른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주워 볼게요. 레드존이 활성화됐대, 성진아. 레드존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 뭐냐 그 수육 폭탄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죽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레드존 쪽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저쪽으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자. 오예예예. 깊이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주워 가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뭐 없나? 저는 왼손으로 다니 들어가겠습니다. 아, 뭔가 있다. 아, 배낭 있어. 배낭. 아, 배낭도 그 레벨이 3까지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집는 거야, 성준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자동으로 집어지던데. 자동 줍기를 켜놔가지고. 자동 줍기? 그런 거 안 켜져있는데. 아, 그거 켜져 있어요. 자, 아까 전 연습하면서 켜놨거든요. 아, 얘 배낭 집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옷 이거 입어야지. 있어. 아, 여기. 저희 파밍 당한 것 같으니까. 철조망을 지나왔어요. 지금 성진이가 어딨지? 어, 100m 차이다. 거리가 너무 먼데? 성진이, 네, 성진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50m, 40m. 아빠한테 찾아오는 거야, 지금 성진이가? 네, 앞에 있어요. 앞에. 레드존이 활성화됐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아, 여기 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럼 저희, 이제, 아, 이쪽으로 가볼까요? 야, 성진이 반바지 입고 가는 거야? 네. 불편하지 않을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진이를.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빨리 뛰려면 어떻게 뛰는 거야? 이거를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아. 아, 근데 이거 화면 들어가지고 저 있는 쪽으로 오세요. 어느 쪽이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배낭 상렙이네요. 예, 아빠 지금 배낭 했어요. 오. 그게 가장 좋은 배낭이거든요. 아, 이게 좋은 배낭이래요? 제일 좋은 배낭이에요, 지금. 아, 예. 성진이 따라가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가 안 나? 소리, 자체 배경음악이 없고, 막사? 총소리랑 발소리 그런 게 들려요. 아, 현장음만 들어가는 거야? 네. 제가 저쪽에 지금 성진이가 보이고 있고요. 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30m 차이에요, 지금. 오, 30m인데 거리가 잘 안 좁혀져. 저도 뛰고 있으니까. 아, 28m. 오, 빠른데? 이 총 왜 나오는 거야? 응? 무슨 총? 아니. 아, 권총? 아, 저희 거의 다 다쳤어. 어, 어디 가세요? 성준 어디 갔어? 저 왼쪽이요. 아, 왼쪽이야? 방에 있는 거 같아. 어, 총소리! 어, 잠깐만요. 어, 어디야? 잠깐만요. 저 이따 발견했어요, 저. 저 확인했습니다. 안 돼. 저 우리 나쁜 놈이지. 네. 아, 저거 붙였네? 잡으러 가자. 봤으니까. 겨냥을 해야 되는데 겨냥을 해? 아니, 겨냥. 저 봤어요. 제가 잡으러. 둘이서. 어, 잠깐만. 죽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못 싸? 어딨어요? 바로 앞에. 나이스. 기절시켰다. 이제 이거를. 예, 제가 지금 기절시켰어요. 농락하면 되지, 이거를. 주먹으로. 어딨어?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오케이, 나이스. 어이씨. 처치했대. 예, 잡았어요. 여기. 뭐 줍는 거야? 총이 있어요, 지금. 총 이거. 상자 이거, 버튼 이거 열어보면은 총 있는데, 그거 주워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아예 그, 발이 연사가 되는 총이니까 잘 사용을 하면 좋을 수 있대. 예, 일단 제가 총도 하나 바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잠깐, 어느 쪽에 있어? 저 이쪽이요. 오른쪽에 살짝. 오른쪽? 왜 너 위치가 없지? 아, 저기 찾았어.
성진 찾았습니다. 그럼 저 따라오시면 돼요. 예, 따라갈게요. 앞으로 계속 저녁 출출. 저녁 출출 버튼에서 딱 노란색이 뜨면 손을 놓으면 알아서 뛰어. 아, 네. 그다음에 저기 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집 쪽으로 가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화면을 한 번 더. 잘 뛰는데. 점프. 점프. 어,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41명밖에 안 남았네요. 아니, 문이 열려있으면은 뭐야? 실수로 갔어요, 실수로. 아, 잘못 온 거야? 아빠 저쪽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누가 집어 갔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문이 열려있는 거 보면 누가 집어 간 것 같아요, 여기? 누가 털고 간 것 같아요. 다른 곳 없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볼게요. 아, 여기서 그럼 저희 예. 버튼 키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버티자고요? 어휴, 잘못 눌렀어. 왼쪽에서 총알 있고 오른쪽에서 총알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 성진아? 그냥 누르면은 쏴지네. 아, 왼쪽 거. 아,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왼쪽 눌러서 쏴지, 오른쪽. 총알 충전이 그럼 총을 충전되는 건가? 아, 알겠다, 알겠다. 근데 그 총알 개수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너가 지금 총 쏘고 있는 거야? 네. 아, 상탄 나쁜 놈 나타난 거 아니지? 네. 레드존 활성화 된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레드존에서 저희가 있는 곳이 빨간색이 되면 지도가 저희 있는 부분이 빨간색이 되면은 거기서 막 폭탄이 터지거든요. 성진아, 여기 집 안에 들어가서 다 주신 거야? 네.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 성진이가 안내해봐. 아빠 따라갈게. 거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 누르고 네. 확대해보면은 집이 이런 게 다 집이거든요. 네, 지금 성진이가 지금 지도 보면서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고 싶은데 한번 눌러보세요. 어느 쪽? 아무데나 집 있는 쪽. 지금 조그만 점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네. 하얀색.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224m. 거기요? 거기 저희가 아까 턴곳 갈게요. 여기 턴곳이야? 그럼 딴 데로 갈까? 이쪽 가볼까? 459m 쪽인데. 아, 이쪽 끝에 가. 그럼 가죠. 이거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냥 여기 눌러? X, 아 이거를 일단은 축소시키고 X를 X 누르고 그 다음에 아니가 여기 탄 곳인가? 가보자 일단 가보자. 사주 연계 잘하고 가자. 오케이. 이게 이쪽인 거 보면 일단은 바로 앞에도 집이 보이는데 이것도 누가 타봤겠죠? 한번 가보자 그래도. 전력질주 저는 근데 지금 판미의 응은 좋아가지고 아빠는 별로 많이 죽지 못해가지고. 네. 저는 이건 많이 죽었어요. 오. 컴퓨터 그래픽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아, 맞다, 되게 이거. 신기하네. 화질. 어우, 잠깐만. 어, 쏘리. 아, 이거 중간에.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뭐야, 안 들어가죠. 계단으로 가셔야죠. 예, 아, 뭐 있다, 안에. 주웠어. 그리고,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어, 잠깐만, 발소리. 누구 있어요, 사람? 밖에 있는데, 그럼? 어, 사람이다. 어디? 밖에요. 여기다 발견. 어, 쉬고. 잡았어. 오, 잡았네. 간신히. 옆에 화살 같은 거 어떻게 주는 거야, 성진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또 이게 안 집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아, 안 집어지는 여기 거. 총은 있어요. 저기요? 아직 안 모시려나? 일단은 저희도 가죠. 어디로 밖으로 나갈까요? 그럴까요? 일단은 가보죠. 아, 이거 피가 들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전에 찍으셨던 곳으로 저희가 뛰어가죠. 가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그 여기 막대기 있죠? 아, 잠깐만요. 이거 경계구역이 제한된대. 이거 하얀 색깔 전선 따라가야지 안전구역으로 갈 수 있어요. 그 하얀 색깔 원 밖에 있으면은 이거 지도 아래 시간이 여기 있는데 이 시간 다 됐을 때 자기장이 점점 좁혀서 그걸 맞으면 피가 조금씩 달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일단은 제 쪽으로 오시면 돼요. 성진이 뭐였지? 지도 여기 쪽에 주황 색깔 2번이라고 써있는 게 지도예요. 어, 여기 총 있어요, 총. 잠깐, 어디? 잠깐만.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아, 지금 성진이하고 지금 150m 가까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성진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150m면 가까운 거리에요. 아, 가까운 거리야? 예, 지금 성진이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거든요. 예, 성진이. 저 따라와 보세요. 여기 집에 총이 있었어요. 어디지? 어디 가시 아, 저기 있다, 성진이. 아, 그럼 제가 이거 드릴게요. 뭘 줘? 총 이거 드릴게요. 총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네, 일단 성진이 하는 곳 한번 가볼게요. 아니, 7차는 제가 뭐. 이걸, 여기, 이거를.
아, 총 바꿨어요? 자, 그럼 이거를 먹으시면 돼요. 아, 이거 먹는 거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총 잡았어요. 뭐 들고 있는 거 뭐야? 그거 총. 아, 탄창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원형 탄창이네? 아, 그 레드존, 탄창이. 레드존 활성화 됐어, 그러면. 저 일단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 들어가자. 살짝 아프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물 들어가야지 안전하니까. 예, 지금 형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쪼그라져서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저 25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포함해서. 아, 지금 3명이. 아까 99명이었던 거예요? 네. 많이 죽었네? 많이 죽었죠. 아. 74명인가 그 정도 죽었죠. 아, 이게 그러면은... 오래 살아남는 게 게임이 중요한 거야? 네. 미안해, 잘못 눌렀어. 아빠가 실수로 쏴도 아빠 총에 너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전 맞긴 하는데 피해가 되진 않아요. 아. 어이, 나도 잡아. 오케이. 잠깐만, 저 소리요. 왜? 요. 사람이 온다는 건 나도 있다. 어디 어디? 아, 근데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냥 가? 네, 그냥 가가지고 죄송. 성진이 아빠 보이니? 저는 보여요. 옆에로 뛰어, 옆에. 아, 옆쪽이구나. 저 일단 그러면 여기 원 안에 들어가자. 원 안에 들어가면.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돼? 네, 그 이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 그 계단 있구나. 계단은 아닌데. 아, 지나갈 수 있어? 네, 거기 그 손 이쪽 아니면 못 올라오더라고. 어디 못 올라갔네? 아, 여기만요. 살짝 튀어 나온 곳으로만 올라갈 수 있어. 이쪽으로? 네. 안 올라가죠. 왜? 아, 성재가 대신해 주고 있는데 여기. 튀어 나와 있는 곳으로 여기. 아. 어. 아, 아 이쪽으로 에이. 가겠다. 이렇게만 올라가. 아, 성재가 대신 올라가 줬어요. 어. 앞으로 뛰죠. 뛰자. 저기 들어왔어요, 다행히.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 저희가 이 원 안에 들어왔어요. 아, 잠 일로 와보세요. 이 안에. 응. 그 헬멧 아. 더 좋은 헬멧 있어요. 아, 헬멧이 더 좋은 게 있대요. 지금 1레벨. 아, 헬멧 바꿨어요. 아우, 헬멧이 왠지 좋아 보여요. 일단 저희는 이 앞에. 네, 지금 해성제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 이렇게 털렸다. 아, 지금. 제 그러면은 일단은 집 안에 있을까요, 조금? 집 안에? 아니면 이동을 할까요? 성제 어디 있니, 집 안에? 저희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 나왔어? 집 안에 잠깐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러면 쉬고 오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아니. 근처에 있을게요. 아빠 여기 좀 둘러볼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있으면 아빠 공격해서 잡아야지. 아 지금 여기 저는 두 명을 지금 잡았어요. 몇 명 잡으셨어요? 몇 명 잡은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왼쪽 상단에 킬이랑 생존자 수 있어요. 아빠 한 명 잡았는데? 아 생존자 킬 다 있구나 이쪽에. 그래서 지금 저희 빼면 22명이 남은 거예요. 어 우리 두 명. 와 지금 99명에서 출발해요. 어, 지금 비 와요. 네? 비 온다고. 비가 오나요? 비 안 오는데요? 비 오는데? 비 온다. 예,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악천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뭐 한다고 해야 되지? 지금 미션 수행 중이라고 해야 되나? 미션 수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생존자 한 명 또 죽었나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뭔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성진이가 어디있지 지금? 저 앞에요. 아, 저 앞쪽 있구나. 사람이 보여야지 잡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리 비가 오니까 어디 뭐 슬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팔각정? 점프. 팔각, 그렇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 2층이 계실래요? 1층이 계실래요?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해가 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아, 1층은 별로인 것 같네. 여기 총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총이 있어요. 어디? 이 앞에요. 아 근데 그 이미 있는 총이긴 한데 이거 탄만 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저희 일단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서 권총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라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밖으로 어디야? 아 여기구나. 2층이 더 별로네. 2층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요. 저희 또 가야 되네요. 어디가? 또 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진이가 지금 어딨지? 아 앞쪽에 있구나. 얘 지금 성진이 따라가고 있어. 뛰어가야 돼요. 해가 있는데 비가 와. 해가 어디 있어요? 정면에 해가 있잖아. 정면에요? 아 저거 해인가? 해잖아 저거. 나는 해처럼 안 보이지?
아빠가 고화질이라서 그런 거구나. 아, 제 거하고 성진이 거하고 화질이 조금 틀려요. 제 게 조금 더 좋은 핸드폰을 처음에 했었나봐요. 처음에 고화질로 아빠가 설정을 해놨고 저는 네. 중간 화질로 해놨기 때문에 아. 저는 저거 구름인 줄 알았거든요. 방금. 아 지금 보니까 저는 정면에 해가 보이는데 성진님 화면에는 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구름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 사이에 두 명 죽었네요. 어, 지금 생존자 11명밖에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좋은 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네요. 보급템을 먹어가지고 어. 사람들이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정확히 주변에 어떤 여건 같은 걸 확인을 잘 못하겠어요. 성진님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희도 원 안에 들어오긴 했어요. 앞에 집이 보이는데 아, 저 하얀 원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30m 안에 집에 들어가 있을까요? 앞에 집 보이는데? 집이 어딨지? 제 앞에 집이 있어요. 예, 지금 열심히 저 하늘 위에 비행기 날라고 있는데 저게 뭐 있는 거야? 거기 그게 거기서 뭐가 떨어지면은 아, 보급품 주소 가는 거야? 네, 보급품인데 저희는 보급품 먹지 마세요. 보급품 필요 없어? 저 위에 뭐 낙하산 같은 것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네, 그게 보급품이에요. 아, 저 보급품이래요. 저는 근데 지금 그게 보이지가 않아. 오, 잠깐만 여기 재산자가 어, 뭐 있어 소리 들려놨어. 아, 저기 낙하산 떨어진다. 보급품 방금 천둥 쳤네요. 아, 천둥 친 거였어요? 점프. 어, 손잡이다. 내려왔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지금 문 열려있는데 들어가 볼까요? 아, 문 열려있으면 이미 털린 아, 곳이에요. 이미 털린 곳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차를 본 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 차 있으면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 네. 어, 비가 지금 어, 여기 오토바이 있다. 어디 있어요? 오토바이 있어요. 40m? 근데 오토바이 탔어? 네, 이리 오세요. 어디로 가야 돼? 아, 저한테 오셔야 돼. 저한테 오셔야 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아, 잠깐만요. 빨리 타세요. 아, 어떻게 타요? 잠깐만요. 사람 왔어요. 아니, 타기. 사람 왔거든요, 제가. 아, 상대방 있다고? 네. 아! 어! 어, 어디서 왔어? 맞아, 바로 죽었어. 아, 지금 성진이 죽었대요. 아, 지금 성진이 죽었대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좋은 사람인데. 아, 예. 아니,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아, 근데. 아, 근데 제가 좋은 총 가지고 있네요, 저. 이거 제 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 제 쪽으로 오셔야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소생마귀. 저한테 와가지고 소생마귀. 소생마귀. 근데 죽을 수도 있을 거 같고. 근데 죽을 수도 있을 거 같고. 성진이 회복사. 성진이 회복사.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이 있는데. 숨으면 안 돼요. 아, 움직이면 안 돼요. 어디 어디 있어? 저한테 다시 오세요. 어딘지 모르겠어. 빨려. 소생마귀. 지금 성진이 소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성진이 소생시키고 있어요. 아, 제가 배율이 좀 배율이 4배율이나 6배율이었으면 잡을 수 있는데 된 거죠. 2배율이요. 아, 살았습니다. 된 거죠. 아, 살았습니다. 엎드려. 아, 아빠 죽었다. 아, 아이고, 나 죽겠다. 아, 아빠 어머니 둘 다 죽었습니다. 아빠 어머니 둘 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